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아직 6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게 놀랍지만 열린공감TV는 그동안 있었던 사건과 이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봤다. 행정안전부 산하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 윤 정부.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해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걸 두고 경찰 중립성이 좀 저해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과거를 회개하는 것 아니냐. 내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놓고 직접 통제를 했거든요. 저처럼 그걸 묻는다고 하면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행안부 내에 장관 산하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했고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근거로 7월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에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 4일로 단축하고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찰 제도 개선을 논의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경찰국 설치를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렸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지 31년 만에 다시 정부의 경찰 통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경찰들은 삭발을 하거나 1인 시위를 하며 항의했다. 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기구 신설에 반발해 삭발 등 1년, 2년 넘으신 우리 선배 경찰들께서 이렇게 머리를 깎는 이런 사태까지 올 줄은.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들까지 나서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고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기강문란이라며 경찰의 내부 반대를 억압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그렇다면 윤 정부는 경찰 통제를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윤 정부는 자신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비리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하지만 경찰의 반대는 윤 정부의 말처럼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윤 정부의 경찰국 시스템으로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져야만 경찰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결국 윤 정부의 경찰 시스템은 12구 참사에서 크나큰 문제를 드러냈다. 경찰에게 지시를 내려야 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아무 보고를 하지 않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은 왜 12구 참사에서 늑장 대응을 한 것일까? 당시 용산경찰서는 경비병력을 용산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 경비와 집회 시위를 통제하는 것에 집중했다.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 것이 경찰들의 승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경찰국 신설을 함으로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손에 들어있는 것은 경정 이상의 승진 및 보직권입니다. 네. 집무실 용산 이전.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3월 20일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취임식마저도 청와대에서 하는 것을 거부하고 촉박한 준비기간 동안 용산의 국방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 이전 비용, 대통령 경호 및 방호 강화 비용을 포함해 직간접 비용으로 7,980억 원의 비용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직접 비용으로 517억이 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동되면서 대통령 내외의 관저도 새롭게 한남동에 지어졌다. 무려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공사였고 지난 8월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는 바쁘다는 이유로 입주를 미루다가 11월이 되어서야 입주했다. 이에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지 않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GTS 터널이 관저 밑으로 지나가게 되자 풍수지리상의 이유로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윤석열 김건희의 사적 채용. 윤 정부는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과 지인의 아들 등을 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4명 가운데 1명은 교수인 김 여사의 지인. 이는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방문할 당시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 2명이 수행을 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아들인 황 씨는 시민사회 수석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황 씨는 윤 대통령을 삼촌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보통의 일반적인 다른 청년들은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5급 행정관은 굉장한 특혜이다. 행정관 황 씨의 부친은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 통하는 문고리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외가 6촌, 40년 지기 우 씨의 아들, 검사 시절에 수사관으로 인연이 되었던 사람의 아들, 주규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사적 채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제 황모 사장의 아들 역시 시민사회 수석실 5급 행정관으로 채용돼 청년 보좌 역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도 만만치 않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콘텐츠 전 직원 2명은 현재 김건희 여사 가까이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 10년직이라는 전 YTN 기자는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대학원 최고위 동기인 김모 씨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모 씨는 2009년 이벤트 대행 회사를 운영하며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다. 현재 김모 씨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홍보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극우 유튜버인 강기훈과 역시 극우 유튜버인 안정권의 누나도 사적 채용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사건. 지난 7월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성상납 증거 인멸을 시켰다는 의혹에 서였다. 게다가 지난 10월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자 윤리위에서는 추가로 징계를 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30대이면서 영선으로 당대표 자리에 올라 큰 화제가 되었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당대표로 성과를 내었지만 당내에서 윤 대통령과 주도권 싸움에 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퇴진 집회 시작.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심해지고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되면서 7월 23일 시민들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구호로 촛불 집회를 시작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어서 퇴진 집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11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집회 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속어 논란. 윤 대통령은 9월 20일 미국 뉴욕 방문 도중 회의장을 나오며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외교 참사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국민의힘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고 하며 전 국민들에게 때 아닌 듣기 평가를 하게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대하는 처사임이 분명했다. 민주당은 이 일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 모든 책임이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아 이를 키웠다는 비난을 들었다. 미사일 낙탄 사고. 10월 4일 밤 11시경 강원도 강릉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도중 발사된 미사일 현무 LLC가 전투비행장 내 골프장에 낙탄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으면 동해로 갔을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뒤쪽으로 추락한 것이다. 게다가 추락사고 발생 지점은 골프장 내부이지만 바로 옆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300m 떨어진 곳에는 유류저장고가 있었다. 게다가 100m 거리에는 병사들이 자는 상활관도 있었다. 자칫 미사일이 조금 더 비껴갔다면 대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의장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도 돌려보내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음 날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합창의장은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자신이 보고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6시에 사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 통수권자가 사고 발생 6시간 후에나 알게 되다니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일이었다. 12구 참사. 10월 29일 밤 10시 15분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156명의 청년들이 압사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축제를 즐기려던 젊은이들이 악몽 속에 갇히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8년 만에 일어난 참사로 국민들은 여전히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있다. 하지만 재난을 관리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이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참사와 관련된 말장난을 내 공분을 샀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외면하고 윤 정부는 책임을 현장에서 구조하느라 애쓴 소방서장과 현장의 경찰들에게 돌리고 있다. 용산 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 역시 같은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쓰다가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막 복받쳐가지고요. 제가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이제 취임한 지 겨우 6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가르쳐달라던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을 오롯이 국민만이 감당하고 있는 듯하다. 할로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비좁은 골목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듯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밀지 마세요! 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 이태원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 공식 행사에 다녀왔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실은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입니다.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뒤로 경찰 조끼를 입은 수행원을 대동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당시 시간은 10시 59분. 사고 발생 약 50분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거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일의 동선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일정을 정리해서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동선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고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취재 열기가 뜨거워진 데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아시안의 거점을 서울로 이전하면서 외신 특파원 수가 증가한 가운데 다수의 외신 기자들이 참사 당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중 일부는 참사 상황을 현장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私の 後ろにある 坂の上に 事故現場がありますが 警察が 周りを 封鎖し 大きな通りも 今は 通行止めになっています。 This is part of the area where the problem was. And about 150 feet behind me, there's a smaller alleyway just to the right, and that is where the vast majority of those people who died.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대형 참사에 현장을 취재한 외신 기자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가 없었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쏟아지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Was it wrong for these young people to be there in the first place? And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Thank you very much. 아,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책임 정치가 실종된 듯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는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급대원이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어다녔어요.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때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던 모든 군중분들이 제가 소리치는 방향대로 또 이동해달라는 방향대로 모두 다 이동하고 계셨고요. 제복을 입었든 제복을 입지 않았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시민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조활동을 펼쳤었고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고 참사 당일날 저희 이태원 파출소 전 직원들, 소방대원들, 시민분들이 모두 나서서 구조활동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소중하기에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얼마나 고통받고 계실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에 대한 안부에 대한 걱정보다는 가장 고통받고 계실 유족분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고통스러운 거는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모두들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유족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로 인해서 그분들의 슬픔이 고통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선 참아낼 수 없다. 진실한 침묵.